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콘텐츠 교육 3, 콘텐츠별 상품 생산 수량 예측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콘텐츠 수량에 따른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아날로그, 원소스, 마스터소스까지 생산 수량을 뽑고요. 투입 인력이 증가할 때 전체 콘텐츠 수량의 완료 시점까지 예측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. 콘텐츠의 종류가 아날로그일 때는 아날로그부터 원소스, 마스터소스, 서비스소스, 그 다음 변환과정, 최종소스, 그리고 각 검수과정 전체의 생산수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콘텐츠가 원소스일 때는 검수를 거쳐서 마스터소스, 서비스소스, 변환소스, 최종소스, 각 검수 과정 전체의 생산 수량을 예측할 수 있고요. 콘텐츠가 마스터 소스예요. 그러면 앞부분 좀 건너뛰고 변환 과정, 최종 소스, 각 검수 과정 전체의 생산 수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으면 보기도 편하고 예, 그렇습니다.